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그로버트의 골든 네. 레전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든 레전드는 까다로운 뮤지션을 위한 아날로그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전설적인 클론 센타우로 페달을 복각하였으며 수많은 새로운 기능을 갖춘 다재다능한 페달입니다. 두 개의 페달을 하나의 케이스에 넣어 부스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히 토글 스위치를 통해 체인 순서를 변경하여 게인, 볼륨 부스터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드라이 노브를 통해서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하여 높은 해상도와 선명도를 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클론 센타우로 네네. 이 복각 제품에 이 드라이 믹스 노브를 장착을 한 여러 제품들을 저희가 리뷰를 또 그죠. 진행을 했었고요. 이 부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으므로 이 좀 더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스터만도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인 순서를 토글 스위치 아래 하단에 달려있는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론 센타우로 사운드에다가 부스터를 더하느냐, 부스터가 더해진 시그널에 클론 센타우로의 드라이브 질감을 입히느냐를 간편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부스터, 부스터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엑스트라 게인, 추가 게인을 설정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네, 말씀드린 대로 이펙터 체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토글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볼륨 설정만 줄이고 사운드 들어볼게요. 센타우로 특유의 넓은 헤드룸이 잘 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로와 다양한 복각 페달들을 비교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무래도 오리지널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압도적인 헤드룸은 지금까지 나온 복각 페달들이 따라갈 수는 없었다. 맞아요. 이 그로버트의 이 골든 레전드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대려 현대적이다라고 조금 표현하고 싶어요. 네. 네. 현대적인 부분으로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스트를 한번 밟아서 사운드를 또 추가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소리 알자도 되게 힘이 써지고 네. 지금 뭐 좀 더 만져봐야 되겠지만 특징적인 건 알겠어요. 이게 클린의 색깔을 가져오되 네. 확실히 좀 깔끔한 쪽으로 좀 더 집중을 많이 한 것 같고 뒤에 따라오는 그
살짝 그 자글자글 올라오는 이제 기타리스트들이 되게 좋아하는 네. 그 감각도 잘 살린 것 같고요. 일단은 게인을 조금 높여볼까요? 예, 한 50까지? 네, 50% 이상은 좀 네, 줘서 볼륨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네. 소리가 네. 지금 들어보면 이게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페달도 우리가 리뷰를 많이 하다 보면 네. 개성들을 좀 나름 담아서 어느 정도 좀 진행하는 페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복각한 다음에 이제 자기 색깔을 넣는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회사가 좀 추구하는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좋게 좋게 가자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페달 같은 경우는 후자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이 뒤에 따라오는 그 굉장히 예쁘게 찌그러지는데 저는 네. 이 외모랑 달리 지금 클론 복각을 했다고 하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네 회사의 개성을 좀 드러내는 페달들 중에서는 얘가 좀 제일 예쁜 소리가 난다고 느껴져요. 지금 보통 그래도 클론을 치면 물론 여러분 클론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을 때 그 사운드 감각적으로 되게 청하고 맑고 좀 브라이트한 톤을 얻어내시거나 이 깨끗한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 쓰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드라이브 게인이 이제 넘어가더라도 네. 그 클론만의 그 되게 맑고 예쁜 소리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맑고 예쁜 걸 좀 넘어서서 좀 더 부드럽게 감기는 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게인을 좀 더 줘볼게요. 네. 게인을 좀 더 줘도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쫓아오는 소리들이 되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이제 그 여섯 줄이 좀 다 이렇게 구분되져서 블럭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얘네들끼리 막 탁탁 튕겨서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다 구슬 같은 애들끼리 탕탕 부딪혀서 나는 배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직접 쳐보셔야 할 것 같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험버커 픽업으로 옮겼을 때 네. 나는 그 질감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게 험버커로 갔을 때 아무래도 좀 에너지가 좀 더 시원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여섯 개 현 밸런스가 잘 들리는 느낌보다는 싱글보다는 싱글은 아무래도 싱글 픽업 축에 그 여섯 개 줄 소리가 좀 더 시원하게 들리는 대신에 게인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험버커는 시원하게는 나지만 그게 좀 약간 뭉쳐지는 느낌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험버커로 가도 그 소리 자체들이 좀씩 다 좀 구별되게 느껴지는 그리고 그게 부드럽고 이제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제 탕탕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까 이게 처음 쳐보자마자 좀 느꼈던 건데 요것 또한 최근에 좀 그런 페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 그 이 세션 쪽이라는 분들의 호가 훨씬 좀 클 것 같은 그러니까 자신의 밴드 음악 하시는 분들보다는 정말 그 약간 좀 정제되어 있고 이 스튜디오 녹음이라던가 어디에 흘러 들어갔을 때 이게 결과물이 딱 그 프로페셔널하게 나오는 어떤 그 법칙 안에 있는 사운드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이 톤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성을 살릴 수 없는 음악이죠. 이제 아무래도 세션을 하러 갔을 때는 이제 대중가요의 어떤 틀 안에서 연주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그 선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발군의 힘을 낼 것 같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조금 더 막 개성 있고 좀 유니크한 이제 밴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좀 심심한데? 라고 약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토글을 전환을 해서 FAT 그리고 하이컷 다 적용을 해서 사운드를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하이컷을 또 적용을 하니까 이 투명하고 이 하이가 살아있는 깔끔한 톤에서 굉장히 멜로하고 부드러운 톤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페달임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은총 씨 먼저 골든 레전드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도 했습니다. 누가 써도 다 좋아할 것이다. 뭐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 기타로 비유하자면 탐 앤더슨 같은 느낌? 탐 앤더슨이나 약간 쉑터 같은 네네네.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군더더기도 없고 그렇다고 더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적당한 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앤더슨 기타를 우리가 보고 말할 때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말을 많이 쓰는데 무색무취다. 그래서 앤더슨 기타가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인기가 많은 거고 지금까지도 계속 롱런하는 이유가 자기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타를 뭐 더 대단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더 막
개성 있게끔 막 끌어올려서 자기들의 뭐 이거를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색무취가 우리의 특징이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가서 어떤 음악이든 간에 너네들이 소화했을 그죠, 때 다 대응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세션 하시는 분들이 앤더슨을 많이 쓰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친구 같은 경우도 약간 이펙터계 그리고 이펙터 클론 복각계의 그런 앤더슨 같은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은척샤 회장이 흡사한 내용인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호는 없다. 제가 판단을 해도 이 클론의 팬이 아닌 일반적인 연주자들 이게 뭐 프로페셔널이 됐던 이제 새로 시작하는 연주자가 됐던 누가 됐던 사운드는 불호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페달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로버트의 요렇게 생긴 시리즈를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릴 텐데 기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2 높은 네.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그로버트의 드라이브 시리즈를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